2배 정도 되시고 초음파를 보시면은 예, 간이 허였습니다. 그래도 다행인 거는 경화나 그 간이 굳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시면 됩니다. 다행입니다. 한 가지 확실한 건 천명우 씨가 겁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불호형을 내리면 잘 따라와요. 말은 잘 들어요, 제가. 말은 잘 들어요. 네.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됩니까?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결국 술생각이 난다는 것도 일종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. 앞으로 이제 금주하시고 운동하실 거예요? 네, 앞으로 이제 겨울에도 열심히 예, 운동하겠습니다. 그 MC님께서 주신 자전거로 제가 열심히 예, 타겠습니다. 준 거 아니야? 빌려준 거예요? 그냥 준 거잖아요. 그게 얼마짜리인데 줘? 이 사람 한번 들어오면은 그냥 준 거예요. 후배의 건강을 위해서 뭐 그 정도는 못 주겠습니까? 이 자를 빌려서 그냥 주세요. 부럽다. 그럼 다음번에 나올 때는 정말 건강해서 나와야 돼. 알겠습니다. 아, 진짜 준다고? 약속했다. 아, 진짜 이제 팔아야 되겠다.